왜요? 잠깐만. 일단 갑시다. 일단 처음엔 섣불리 가지 않고 차근차근. 질 수도 있으니까, 지면 이게 자존심이 많이 까이고 명성에도 좀 시장을 주니까 조심조심 합시다. 아 맞았는데. 나이스. 역시 카이가 있으면 이게 시끄러워서 잘 안되는 편도 있어 사실. 나이스. 실력으로 이길 수 있다면서. 으유 진짜. 이것밖에 안되면서. 이것밖에 안되면서. 내 시청자들하고 하면서 1대1 매치를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. 내 1대1 시참을 해도 님보단 잘해요. 한 번 더 속을라나? 한 번 더 속죠? 아이고 조심해야겠다. 이거 조심해야겠다. 나이스. 시간 끌었어요. 슝. 자, 좀 놀려줍시다. 3점 차니까. 젠 부정, 내가 부정 행위를 안 해도 어차피 안 했지만 그래도 져요 젠. 이거 또 이제 강종하려나? 강종해봐! 으유. 얘 또 강종하나요? 이제 강종 각인데? 이제 강종 각인데 이제? 막고 밟아봐라 이게 이기나. 그런다고 이길 게 봤냐? 그런다고 이길 게 봤냐? 나 이길 봤나? 일단 6점 차로 완전히 우세죠. 5점 차. 아니 그렇게 처벌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새끼가 5점 차가 뭡니까? 뭐 기껏 해봐야 4점 차네. 5, 6점 차로 다시 벌리죠. 자, 시야 조망이구요. 다음 판 탁구장이지. 탁구장 먹고 갑시다. 탁구장 먹고 1세트 가져갑시다. 지금 강식희님이 비로그인으로 이거 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돼. 아 미친. 아, 선점 따였네, 이거.
저 기지다. 아 미치 아 씨 이거 지겠다. 일단 잡아라. 오케이 멘탈 잡아. 멘탈 잡아 멘탈 잡아. 아! 아 밑에서 싸우면 안 되는데. 나이스 맞았다. 어차피 증리는 못 쓰니까 증리 쓰면 부적입니다. 아. 2점차 역전해야 되는데 여기다 한 번만 더 따면 이거 말린다 이거. 없어 없어 없어. 어디냐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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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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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. 조금만 더 조금만 더. 뭐야 여기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아? 안 보이게 갔는데? 아씨 가야 되네 이거. 야, 이게 보였냐? 안 보이는데 이거? 얘 뒤 뒤돌아볼 때 갔어 이거. 들어볼 때 갔는데. 확실히 뒤돌아 왔습니다. 확실히 뒤돌아 왔어요. 아이씨. 나이스. 아, 씨발. 아, 미치겠네. 아.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나이스, 잡았다. 아, 씨바, 지는 줄 알았네. 좋아, 다음 판 비교도 1라운드 가져갑니다. 일단 최소 무승부. 아, 불안하다, 이거. 얘들, 뭐지? 미치, 다 하는데? 이상해. 앞에 레드팀 기지의 기방, 아니, 앞에, 폭탄을 까지도 않고, 바로 뒤에 까는 거 보면, 앞에 있는 거 의심하지도 않아. 바로 뒤에 보지. 앞에 있는 거 의심하지도 않고, 그냥 바로 뒤에 봐요. 뭐야 이거? 나이스. 강 나왔습니다. 이기는 강 나왔습니다.
오케이, 반샷. 나이스. 뽀개요, 뽀개요, 뽀개요. 2점 차. 이기는 각 나왔습니다. 게릴라 이심하고 와야지. 그래, 이심할 땐 내가 폭도 탄 던져서 늦었다 이 새끼야. 어? 아이씨, 이거 2점차네 또. 조심해야 돼, 2점차야. 아, 1점차다 이거. 조심해야겠다. 잘하면 밀린다. 네, 나이스. 네, 아 잠깐만 이거 엄마가 그... 아 잠깐만 이거 좀 중요한 게 있어서요. 나이스, 이기는 각 나왔습니다. 얘들아 3점 차예요. 끝났습니다. 이겼어요. 이겼어. 깔끔하죠? 엄청 힘들더니. 마지막 스나 싸움까지 깔끔하게. 1세트 가져갑니다. 혹시 저게 천상계요? 뭐야 또 왜 스카이프야? 여보세요? 아 오케이. 자 현우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자 네, 들어오셨네요. 개새끼들. 아 존나 빡치네 씨발. 뭐 저런 새끼한테 지냐 병신새끼. 아 존나 빡치네. 근데 진짜 이번에는 공평하게 좀 맞췄고 이렇게 되면 진짜 실력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요? 누가 봐도 뭐 저런 새끼한테 지지 씨발. 아 존 아 개빡치나 진짜. 진짜 분명 하기 전에 제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졌습니다. 아 뭐 아니 저런 새끼한테 지금 이해가 안 되네 씨발. 아, 족간데 진짜 씨발. 역시 사건 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, 순아한테. 진실을 받아들이세요,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요. 씨발 새끼야, 나랑 걔 꺼져라, 병신아. 이렇게 저 멸망전은 2004 선수가 이렇게 지게 됐습니다. 아, 사람이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죠. 할 말이 없으니까 욕하고 튄 거예요. 인정하는 건가요? 원래 패자는 할 말이 없어요. 할 말이 없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. 사람이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완전 부들부들 하실 텐데, 저도 뭐. 그러니까, 욕을 한다는 건 지금 자기가 패자라는 걸 조금이나마 인정하는 투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아, 샷건 드네, 이거. 샷건. 이제 패배를 인정하시는 건가요? 아 이제 이번에 2대2 하자고 또. 자 바이바이 치면서. 자 인정 안 한대요. 자 나가. 아 나가네.
아, 결국엔 이렇게 끝납니다. 자, 결국에는 이천세자 대 나랑께, 멸망전 우승자는 나랑께죠? 공정하게 해도 저 새끼는 안 돼, 그냥. 아, 이렇게 자신만 맞췄는데 결국에는 지심 졌네요. 아, 그딴 새끼한테 졌다고? 잠시만요. 아, 그래도 좀더 발악을 하셔야죠. 너무 허무하게 인정하고 하시네도. 정말 어이가 없으면 지금 더 발악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을 텐데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. 자, 몇백 명이 보는 앞에서 지셨고요. 지가 지 무덤을 팠네, 그냥. 이게 어떻게 싸우게 된 거냐면은 대만인이나 저랑 파티전 할때 제가 이천세자와 나랑께랑 같이 하고 팀을 하고 있었는데 난 이거 녹화본 올려야지. 유튜브에 현우가 올리게도 생겼네. 수나 내리라고 자기가 사람 된다고 입 털었어요. 그래서 나랑께가 싫다고 했는데 솔직히 귀신 양미 새끼야. 야야 네. 카야 조용해봐. 카야 조용해봐. 오케이. 카야 조용해보라고. 알았어 알았어. 조용해보라고. 네 이제 씨부려 보세요. 진짜 죽여버리. 진짜 템스 오면 진짜 뒤진다 진짜 씨발 새끼야. 아이고 무서워라. 이 새끼가 존나 까불해. 아이고 무서워라. 아 씨발 새끼가 존나 설치네. 설치는 게 아니라 진 사람이 지금 저한테 설치고 있는 거예요. 이 새끼 좀 설치지 마라 진짜 족 같으니까. 지금 님이 주제 파악하라고 하셨는데 님이 지금 주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진 사람이 누군데요? 아이고 주제 파악 못하고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되돌려받는 아, 그냥 자업자들 자기가 뿌린 신은 자기가 거둬들입니다. 아 이렇게 나가면 어우 기다려봐요.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결국.